안녕하세요, 기타프렉입니다. 오늘은 로우 코드 중에서도 E 코드와 E 마이너 코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E 코드와 E 마이너 코드는 로우 코드 중에서 가장 잡기가 쉬운 코드이기 때문에 편하게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. 그럼 먼저 E 코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맨 윗줄은 개방형입니다. 그리고 2번 손가락으로 5번 줄 2번 플랫을 눌러주세요. 그리고 3번 손가락은 4번 줄의 2번 플랫입니다. 그리고 1번 손가락은 3번 줄 1번 플랫을 눌러주세요. 남은 2번과 1번 줄은 개방형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누르지 않으시면 됩니다. 그럼 이 코드를 한번 쳐보겠습니다. 이 코드입니다. 다시 한번 윗줄부터 이 코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맨 윗줄인 6번 줄은 개방현입니다. 그리고 5번 줄은 2번 손가락으로 2번 플랫을 눌러주세요. 그리고 3번 손가락은 4번 줄 2번 플랫을 눌러주세요. 1번 손가락은 3번 줄 1번 플랫입니다. 밑에 두 줄은 개방현입니다. 그럼 다시 한번 이 코드를 쳐보겠습니다. 이 코드는 메이저 코드이기 때문에 밝은 소리가 납니다. 그러면 이 코드를 이제 아래에서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1번 줄은 개방형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누르지 않으셔도 됩니다. 2번 줄 역시 개방형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누르지 않으시면 됩니다. 3번 줄은 1번 손가락으로 1번 플랫을 잡아주세요. 그리고 3번 손가락으로 그 윗줄인 4번 줄 2번 플랫을 눌러주세요. 2번 손가락은 그 윗줄인 5번 줄 2번 플랫입니다. 맨 윗줄은 개방형입니다. 그러면 이 메이저 코드를 다시 쳐보겠습니다. 이 메이저 코드입니다. 이 메이저 코드를 잡을 수 있게 되시면 이 마이너 코드는 그냥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그 이유는 1번 손가락만 떼주면 되기 때문이죠. 그러면 이 마이너 코드를 쳐보겠습니다. 이 메이저 코드에서 1번 손가락만 뗐을 뿐인데 어두운 소리가 나죠. 이것이 바로 E 마이너 코드입니다. 다시 한번 이 코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E 메이저 코드입니다. E 메이저 코드를 잡으시게 되시면 E 마이너 코드는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. 1번 손가락만 떼주세요. E 마이너 코드입니다. 오늘은 E 메이저 코드와 E 마이너 코드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. 지난 영상과 달리 영상 시간이 짧았는데 영상 시간이 짧은 만큼 잡기가 쉬운 코드라는 의미가 있죠. 지난 영상에서 했던 코드를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해주시면서 오늘 배웠던 이 코드와 이 마이너 코드도 연습을 해주세요.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.